여행자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공연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후렴 땅에 숙정 공연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함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축하합니다. 사업은 해외에 넘치는 수요에 공급 여력이 모자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괄목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임을 다한 재단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새마을 전도자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도공직자, 유관기관, 언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단은 10주년에 즈음해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새로운 10년 도약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서 새마을 재단으로 재단 명칭을 바꾸면서 새마을의 해외 확산만이 아니라 위대한 새마을 자산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하는 다양한 국내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구촌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재단이 다시 국제사업과 국내 사업을 겸하면서 다시 새 출발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어떤 이유로 지난 4년 동안 해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다시 제가 정상화시킬 것이고 또 국내 사업도 또 영남대와 하는 박정희 아카데미도 새마을 아카데미도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새마을 사업이 구미에서 다시 미래 50년이 더욱 발전하는 그 출발이 다시 구미에서 시작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새마을 운동의 국내에서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새마을 조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불을 붙여야 됩니다. 21세기 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새마을 운동으로 바꿔야 돼. 우리가 필요한 70년대식 새마을을 해달라 하는 나라는 그대로 하고 그 외의 나라 또 국내 새마을 운동을 새롭게 펼쳐서 4차 산업혁명 또 새마을 문화 우리의 IT 문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우리나라에 펼쳐서 우리가 초인류 강대국이 되는 그런 운동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선비정신이라든지 호국정신이라든지 새마을정신으로 나라를 잘 살게 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국민행복시대로 만들고 내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존경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출발이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고 미래 우리 새마을 운동을 하는 내용들은 메이커 교육이고 AI 교육이고 메타버스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층에
지금 메이크 교육관을 만들었는데 나가시면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메이크 교육관을 굳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체험 코스를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이강도 시장님도 오시고 오늘 법등선생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셨는데 경북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철구, 네, 축하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포스터와 그리고 포토바이까지 함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개인 사진처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세벌재단 베트남 사무소 부장.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Dan perekonomian dan lapangan pekerjaan di masyarakat Kelurahan Blibira semakin sukses mau foundation역사를 함께 걸어온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